어이가 없네요. 진짜 이거 민초이거나 걸릴 줄 어이가 없네. 진짜 나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짜증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이랑 직업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이는 20살이고 직업은 뭔지 지금 1년. 1년. 원래는 뭐 하셨어요? 원래는 그냥 알바를 했었어요. 이 쓰레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같이 시작했을 때는 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커튼도 예쁜 거 달자, 뭐 친구도 새로 사자,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진짜 살았어요. 그냥 살기만 했어요. 계속 누워있다가 속이 아프면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옆에 밀천 먹고 밀천 계속 침대에서만 생활하다가 이제 생활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로 나가자 이러고 거실로 나와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방치가 된 거예요? 1년은 된 것 같아요. 1년?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시면? 불편하죠. 잘 때도 계속 벌레들이 꼬이고 냄새도 나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맨날 나가 있고 PC방 가 있고 집에 들어가면 자꾸 막 눈물도 나고. 가족이나 지인들은 혹시 알고 계세요? 엄마는 제가 그냥 우울해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친구도 제가 그냥 우울증이 있고 집이 못 보여줄 정도로 더럽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사연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취미가 게임이 있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인이니까 술도 마시고 새벽까지 되고 저는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그분이 저를 이제 모텔로 데려가신 거죠. 바로 꽃듯이 잡고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나를 만진다는 느낌이 눈을 떴는데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인사불성의 상태로 설득을 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알았고 아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볼 생각이냐 했는데 저를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저도 그분이랑 호감이 있으니까 술을 마신 상태여서 그렇게 아시죠? 운전을 주세요. 아니 그게 냄새가 안 나. 나네. 너 어떻게 상황 얘기해줘야지. 낙금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닦아 버릴 테니까 500원. 500원? 아 여기 너무 깨끗한데 아저씨 지금. 어우 낙금을 해. 안돼 안돼 낙금 오지마. 사람이네 사람 있어. 와 이거 봐봐. 와. 왜? 와 이거 과일 즙도 조심해야 돼요. 파리가 꼬이게 돼 있어. 특히 딸바. 바닥에 나와주죠. 아, 냄새 어디 나는 거지? 도대체?
약속은 내내 저거 되나? 500! 500! 아, 얼굴 다 튀겼어. 아. 그나마 콜라 한 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진짜. 너 잘한다! 역시 우리 에이스. 나가자, 나가자. 야, 잠깐만 휴식하자. 여기 너무 힘들어, 안에. 이거 한번 치워야 돼, 그리고. 내 거 내야지. 오, 졸래, 장난 아니야. 여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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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저를 좋아해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 그래, 나를 좋아해준다는데, 그래, 이런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 어쨌든 저도 잘못한 거지만은, 그렇게. 다음날, 사귀고 싶지 않아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안 사귈 수 있냐고 제가 매달려가지고, 결국엔 사귀게 됐는데, 그 뒤로도 싸움이 잦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만나다가, 오는 날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온 거예요. 저는 병원을 못 가보겠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싶고.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가는 길에 서울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했는데 임신 맞다고 역주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현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꾸민 거 같고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떡하지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만나서 말했더니, 자기는 이제 군대도 안 갔고, 가족들한테 말할 자신도 없고, 자기는 돈도 잘 못 벌고 그런다고, 그렇게 대답할 거를 알고 있었어가지고, 병원 가기 전날에 이미 여러 번 찾아봤었거든요. 수술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수술은 저한테는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약을 알아보는데 저 SNS에서 좋으신 분이 좀 싸게 팔아주신다고 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도 돈을 반 정도를 같이 받아가지고 직접 직거래를 서울 가서 하고 혼자 싼 모텔방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약을 먹고 그렇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 모텔방에서? 네.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먹고 나서 배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통제를 먹어도 너무 아프고 생리처럼 나오는데 생리보다 더 아픈 그런 느낌으로 계속 피가 계속 나와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계속 혼자 끙끙끙끙 앓고 약 먹고 계속 그러다가 피덩이를 보는데 너무 막 뭔가 슬프잖아요. 죄책감 들잖아요. 내 무책임함에 내가 이렇게 그게 직접 눈으로 보면 진짜로 그게 진짜 뭔가 막 보면서 이게 그 태아이고 이게 태아이고 피덩이를 보면서 막 혼자 계속 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맞는데, 그리고 저는 거의 그 일을 시작으로 남자친구랑 몰래 싸움이 많았어서 헤어졌는데, 그러고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다가 말하면 어쩌지? 막 술 마셨다가 말하면 어쩌지?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네, 그 내가 이걸 했다는 거를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가 좀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서 그때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다시 알고 하면서 취미생활을 다시 가져보자 하고 게임에 들어갔는데 그때 듣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친구가 저를 가지고 둘이 있었던 일들을 막 말하면서 욕하면서 쟤 존나 못생겼다며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서 키키키 웃고 막 저랑 둘이 있었던 일들을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싸웠던 일들이나 그런. 그래서 그거 듣자마자 저는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벙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 잘 알아요? 그냥 무섭고 그거를 들켰을까? 모든 사람 귀에 들어갔을까? 이런 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욕만 계속 듣다가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친구들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희를 엄청 하고 다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게임장에서? 네. 무슨 일 있었냐고 막 엄청 욕하고 다닌다고, 계속 욕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는 답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말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들었는데 혹시 막 카페에서 더럽다고 욕을 한다던가. 무섭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뒤로 그냥 모든 인간관계를 한 번에 다 끊어버리고, 혹시나 내 얘기가 뒤에서 계속 나오진 않을까 매번 불안해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됐어, 쓰레기. 그 쓰레기 같은 새끼 어떻게 못 혼내주나? 게임이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아, 이 개새끼네 진짜. 한 3분에 2 치워서. 이 침대 드러내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 좋됐다. 배고프다. 요한 냄새 나. 냄새 많이 싫어하던 거야. 차갑네. 아우. 물 부을 것 같아요. 야, 와, 너 뭔가 있어. 와, 아, 스팸이. 아. 와, 스팸. 안 먹었어, 나 빼고야. 이거를 쓰레기, 저걸 한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빗자루, 그래? 빗자루. 여기 다 구더기네, 구더기. 어, 뭔 냄새야, 이거? 에스텔라인가? 그 구더기들. 와, 이거 족살 같지? 이거 다 구더기지? 이때 이제 시작, 나타내가 윙윙 걸린다, 지금. 아, 여기 왜 이렇게 깨가 많아? 아, 오늘 순댓국 같은 건 못 먹겠다, 야. 야, 오늘 득격칼국수 먹을래? 아씨. 근데 술 먹고 득격칼국수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술이 들게. 용이야, 뒤에도 닦아야 돼. 거의 다 끝난 거 같은데? 약점을 잡아서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니고 그걸 자랑 삼아서 떠벌리는 건 범죄 아니냐? 범죄지. 나 이거 진짜, 나 이 새끼 좀 혼내주고 싶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 인터뷰가 나가리고 좀 어이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그 뒤로는 그냥 제가 피하고 다니거나 지금도 거의 안 하다 싶냐고. 저도 이제 군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있어요 지금? 네. 그 사람 원래 살던 데가 서울? 네. 나이는? 저도 한 살이에요. 어리다고? 네. 와, 진짜 너무 짜증난다. 진짜 혼내주고 싶다 진짜. 어떻게 유추 좀 하게끔 해가지고. 원치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아무한테도 못 말했었으니까 여태. 혼자만 계속 나는 힘든데 못 말하겠는 거예요 창피하고. 그래서 이게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한테도. 어쨌든 간에 공동의 책임인 건데 본인 여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남자도 책임을 같이 지든지 아니면 같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 이거를 이용을 해서 본인을 지금 힘들게 하고 어쨌든 삶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 사람이. 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누가 알려지길 원하겠어요? 당연히 원치 않지. 그리고 나이도 지금 너무 어리잖아. 그때 당시엔 더 어렸었고. 진짜 나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짜증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냐 진짜. 내 몸에도 한번. 몸에 한 거 아니잖아. 해충 방역엔 맥스포 스케일이지.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정신병원이 있어서 친구 손에 이끌려서 그냥 다시 또 한 번 방문했는데 가자마자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못 말하겠는 거예요. 일단 친구가 아는 병원이니까. 그래서 친구 걔 들어갈까 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막 울었더니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한테 도저히 이 상황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입원을 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안 만나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그 뒤로 병원도 안 가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생활은 뭐 어머니가 생활비를 매일마다 집세나 생활비 다 보면 좋겠어요. 제가 바뀌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통사고 나셨는데 누가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 진짜 몇 달 만에 엄마 얼굴을 처음 봤었어요. 그게 자극이 돼서 바뀌어보자 하고 친구랑 병원도 가보고 그랬던 건데 최근에 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너 밥 3끼 다 챙겨 먹고 그리고 또 집 치우는 것부터 먼저 해라. 엄마 언제 들여보내줄 거냐 이러면서 그냥 살면 된다고 토끼랑 다람쥐처럼 살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솔직히 교통사고 아직 후유증도 있으실 거고 목소리도 달라진 상태에서 엄마가 돈 벌 테니까 너는 일할 생각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엄마도 힘들 텐데 엄마 인생이 있는데 내 엄마를 태어나서 너무 불쌍해서 계속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진짜 바뀌어보자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봤던 게 기억이 나서 처음에는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받자고 생각했는데 그게 힘들었던 거였고 근데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권해주셔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저도 지금 사실 너무 격앙돼서 인터뷰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깨끗하게 치워드릴게요. 깨끗하게 치워드릴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집이 더러워지기 전에는 자주 오셔서 같이 외식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엄마 초대해가지고 같이 거실에서 맛있게 밥 먹고 자고 싶어요. 저희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릴게요. 잘못한 거 아니니까 울지 마시고 절대 잘못한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오시면 돼요. 오셨어요? 형, 보세요. 이거 너무 부끄럽다. 깨끗하죠? 네. 저희는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일단 최대한
많이 버렸어요. 이 냉장고도 안에 저희가 다 비워놨어요. 다 비워놨고 침대 커버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뜯어서 버렸고 이거는 뭐 새로 사시든 아니면 뭐 그냥 여기다가 한번 덮고 쓰시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못 지웠고 저희가 냄새 일단 탈취 효과 좋은 거는 일단 한번 싹 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벽지에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환기를 좀 오랫동안 많이 시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청소는 끝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1층에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에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응원들을 또 많이 하니까 또 힘내시고 요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요거 저희 구독자가 주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이거 받으셔야 돼요. 진짜 받으셔야 돼요. 얼마 안 돼요. 저희가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뭐 저희 올려놓고 갈게요. 요거 저희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거니까 예. 진짜 많지 않아요. 우실 정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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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구독자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저희 가겠습니다. 네. 네. 종종 연락드릴게요. 갈게요. 네. 꼭 연락 주셔야 돼. 무슨 일 있으면. 가자, 끝났다.